이번 시간에는 전체 탐색 심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찰차 문제의 구조를 전체 탐색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조화할 수 있다. 둘째, 소방차 문제의 구조를 다양한 전체 탐색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조화할 수 있다. 셋째, 전체 탐색의 기본인 탐색의 종료 조건 또는 배제 조건에 대한 접근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넷째, 재기적인 구조를 통해 전체 탐색의 프로그램 코드를 구현할 수 있다. 먼저 전체 탐색 심화 문제 첫 번째 경찰차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차 문제는 어떤 도시의 중심 가는 N개의 동서 방향 도로와 N개의 남북 방향 도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로의 격자의 형태의 도로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각 모든 도로에는 1에서부터 N까지의 번호가 할당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도로는 5번이 되겠고요. 여기는 가로로는 6번 도로가 되겠습니다. 또한 각 도로 사이의 거리, 즉, 이 도로 사이의 이만큼의 거리는 1이다라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동서 방향으로 교차하는 교차로에는 두 도로 번호의 쌍인 동서 방향 도로 번호와 남북 방향 도로 번호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교차점에 대한 도로의 번호는 2,3, 즉, 두 번째 가로 도로와 세 번째 세로 도로가 만나는 교차점이다라는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도로망에 경찰차가 두대 놓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경찰차는 1,1에 위치해 있고, 두 번째 경찰차는 N,N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 경찰본부에서는 처리할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이 발생된 위치를 두 경찰차 중 하나에게 알려주고, 연락받은 경찰차는 그 위치로 가장 빠른 길을 통해 이동해서 사건을 처리한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건을 처리한 경찰차는 경찰본부로부터 다음 연락이 올 때까지 처리한 사건이 발생한 위치에서 기다립니다. 자, 경찰본부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두 대의 경찰차에게 사건을 맡기려고 합니다. 두 대의 경찰차는 어떻게 이동했을 때 모든 사건을 처리하고 이동하는 거리의 합을 최소로 할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경찰차 문제의 입력 조건입니다. 입력이 굉장히 길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입력 파일의 첫 번째 줄에는 동서 방향의 도로 개수를 나타내는 정수가 N으로 입력이 됩니다. 즉, 동서 방향의 도로의 개수는 3부터 시작해서 1000까지. 두 번째 줄에는 처리해야 할 사건의 개수가 정수로 주어집니다. 즉, 몇 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지가 W라는 값으로 주어집니다. 세 번째 줄부터는 W2번째 줄까지 사건이 발생되는 위치가 한 줄에 하나씩 주어집니다. 경찰차는 이 사건들을 차례대로 처리하게 됩니다. 각 위치의 동서 도로 번호와 남북 도로 번호를 나타내는 두 정수 사이에는 빈칸이 입력됩니다. 자, 입력 예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는 6이라고 되어 있으면 도로는 6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가로, 세로의 도로가 6 by 6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3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처리해야 할 사건이 3개다. 사건의 개수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3, 5, 5, 5, 2, 3은 처리해야 할 사건이 발생된 교차점, 도로의 교차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도로의 교차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두 경찰차가 이동해야 할 최소 거리는 9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경찰차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경찰차 문제에서 N의 최댓값이 1000이기 때문에요. 경찰차가 위치할 수 있는 위치는 1000 곱하기 1000.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도로가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경찰차가 위치할 수 있는 상태를 살펴본다면 이 도로선이 있는 교차점을 모두 세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겠죠? 경찰차가 위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능한 교차점을 모두 세어본다라고 가정하면 최대 n이 1000이라면 1000 곱하기 1000개의 교차점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 교차점에는 모두 경찰차가 위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0 by 1000의 경찰차가 위치를 결정하게 되면요.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도가 높은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경찰차는 사건이 일어난 위치에만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런 교차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사건이 발생하는 지점에 대해서만 이동해서 사건을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 경찰차가 위치할 수 있는 가능성의 교차점은 여기 써 있는 바와 같이 사건의 개수 더하기 2가 됩니다. 자, 사건의 개수 더하기 2가 되는 이유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선 가능한 총 사건의 개수는 W라고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시작하는 두 개의 경찰차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경찰차가 초기에 있던 위치, 2번 경찰차가 초기에 있던 위치. 그렇기 때문에 총 경찰차가 위치할 수 있는 위치는 W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재기적인 관계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재기적인 관계에서 solve라는 함수를 정의했고요. 이 solve라는 함수의 인자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A, B, D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A는 1번 경찰차가 A 사건을 처리한 위치가 되겠고요. B는 2번 경찰차가 B 사건을 처리한 위치 상태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D는 이 경찰차가 사건이 발생한 위치에 가서 처리하기 위해서 이동한 거리를 D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하고 B의 값은 결과적으로 어디와 어디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위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 0에서부터 많아야 W 더하기 2만큼의 개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사건이라는 것은 A하고 B 중에 최댓값, 가까운 값을 찾는 게 어딘가요? 어느 위치가 가장 가까운지를 찾아야 되니까 두값 중에 최댓값에 1을 더한 상태가 다음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경찰차 문제도 똑같이 상태 트리를 이용해서 구조화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 있는 0,1이라는 것은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경찰차 1과 경찰차 2가 위치한 위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경찰차 1번 경찰차는 0,0에 존재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경찰차 2는 n,n에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거를 1로 표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 사건 3,5에서 발생하게 되면 이 사건을 두 경찰차 중에 어떤 경찰차가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조건으로 분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첫 번째 경찰차가 움직였다라면 두 번째 사건을 누가요? 첫 번째 경찰차가 처리했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경찰차는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경찰차가 움직이고 첫 번째 경찰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라면 그 번호는 첫 번째 경찰차는 변화하지 않고요. 두 번째 경찰차가 2번 사건을 처리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사건 3이 발생하게 되면 5,5 지점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요 상태로부터 첫 번째 경찰차가 움직인 경우 사건의 번호는 3번이 되겠고요. 두 번째 경찰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첫 번째 경찰차의 사건 번호는 변화하지 않고 2번 경찰차의 사건 번호가 3으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가능한 사건에 따라 분기되어진 상태 트리를 구조화해서 볼수 있습니다. 이 방법 1에 대해서 탐색 배제 조건을 다음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종료 조건, 즉 배제 조건이라는 부분인데요. 언제까지 이 구조화를 계속할 것인지 또는 탐색을 계속할 건지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사건을 처리할 번호가
처리할 총 사건의 수 더하기 2보다 크다면 이건 어떤 의미예요? 더 이상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면 우리는 더 이상 탐색을 할 필요 없다, 혹은 사건을 처리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배제 조건을 토대로 어떻게요? 이렇게 다음 넥스트, 내가 다음에 처리해야 할 사건의 번호 넥스트가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면 모든 상태가 끝났다, 종료되었다라는 의미에서 거리가, D가, 현재 거리가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거리보다 작다면 현재 최소라고 알고 있는 거리를 변화시켜준다, 변경시켜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원하는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면 이건 끝난 경우고요. 끝나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원래 상태로부터 두 개로 이렇게 분개한 가지를 보셨을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시 뭐예요? 가지를 뻗어가면서 탐색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solve라는 함수를 다시 사용해서 next를 누가? 1번 경찰차가 이동해서 처리한 경우. 다른 경우는 뭐예요? 2번 경찰차가 처리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분리하면 됩니다. 거리의 합은 당연히 원래 가지고 있었던 현재까지 움직인 거리 뒤에 A에서 Next까지 움직여서 필요로 하는 거리를 합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경찰차 방법에는 배제 조건 외에 단순 탐욕법이라는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추가하느냐면 경찰차의 이동 거리를 계산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모든 지점에서의 경찰차의 움직임에 따른 거리를 미리 결정해 놓는 방법입니다. 이거죠? 뻐문 두 개를 이용해서 I에서 J까지의 거리를 미리 결정해 놓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미리 결정을 해 놓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결정된 것처럼 어떻게 해요? 거리를 계산할 필요 없이 바로 이 테이블에, 즉, 거리를 계산해 놓은 이 테이블 값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보다 수행 속도를 좀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소방차 문제입니다. 소방차 문제는 그림으로 설명을 잠깐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세 개의 펌프와 두 대의 소방차가 존재하게 되면 이세 개의 펌프로부터 소방차가 물을 공급받아 불을 끌어가게 돼 있습니다. 단, 위치에 따라서, 소방차의 위치에 따라서 펌프까지의 거리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이 거리 사이에는 호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7번에 위치하고 있는 소방차가 12번 펌프에서 물을 받기 위해서는 27 빼기 12만큼의 호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돼서 호스를 결정 지어야 할 때, 호수의 길이를 가장 최소로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는 거죠. 즉, 두 대의 경찰차에 어떤 펌프를 연결하는 것이 호수의 길이를 최소로 해서 소방차와 연결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내는 문제입니다. 입력과 출력입니다. 입력 펌프의 수는 1개에서 11개까지고요. 그 다음에 소방차의 수는 F로 표현하고 10대까지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펌프의 수가 소방차의 수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 펌프의 수나 소방차의 위치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오름차순으로 주어진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정수는 이만큼 이하의 양수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랬을 때 사용하는 호스의 최소 길이를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풀면 될까요?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보는 방법,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방차 1을 펌프 1에 연결하고 소방차 2는 펌프 2에 연결하는 경우, 또 다른 방법은 소방차 1을 펌프 2에 연결하고 소방차 1을 펌프 3에 연결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겠죠.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풀어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 개의 펌프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두 대의 소방차에 연결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여섯 가지가 되죠. 그죠? 여섯 가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가능한 여섯 가지에 대해서 모두 계산해보고
어떤 게 최소냐라는 것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와 같은 구조화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방차 번호와 펌프 번호, 누적 호스 길이, 필요로 하는 호스의 길이를 H라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여기서 이 예제는 펌프가 3개, 소방차가 2대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0,0, 0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펌프에, 빨간색. 첫 번째 펌프에 첫 번째 소방차가 어떻게 되면요? 연결되면 필요한 거리가 15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펌프에 첫 번째 소방차가 연결됐을 때 필요한 건 23이라는 호스 길이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펌프에 1번 소방차가 연결되어져 있는 경우 필요한 소방차의 호스 길이는 54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뭐와 똑같아요? 거스름돈, 지난 시간에 배우신 거스름돈 거슬러주기와 유사한 방법으로 지금 소방차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2번 소방차가 두 번째 펌프를 연결하는 경우, 두 번째 소방차가 3번 펌프를 연결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가능한 모든 조합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 본 조합에서 무슨 값이요? 최소값을 찾으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누적합이니까 여긴 31, 115, 77, 38, 84. 그 다음 요 수가 가장 작죠? 23이라는 호수 길이를 필요로 하니까 이거에서의 최소는 23이 되는 겁니다. 이를 코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요 부분은 아까 우리 거스름돈이나 경찰차에서 사용했던 방식과 똑같이 뭐예요? 펌프를 누구에게? 소방차와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소방차가 모든 펌프와 연결이 되었다면 더 이상 연결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FT하고 T가 같다라는 얘기는 요 펌프를 선택한 소방차의 개수가 우리가 기존에 주어졌던 소방차의 개수, 기존에 필요했던 소방차의 개수와 동일하다면 우리가 원하는 소방차의 매치가 끝났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둘 중에 작은 값을 우리가 최소로 결정하겠다. 이번에는 기존의 방법인 if 이거에 의한 결과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mi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요거를 대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다 가능한 경우를 다 돌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i부터 펌프의 개수만큼에 대해서 다 돌려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해요? i번째 펌프를 누가요? 몇 번째 소방차가 연결되어지느냐? 그리고 호스의 길이는 얼마냐라는 걸 반복적으로 실행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앞서 봤던 이 부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이 펌프를 결정해 놓고 이 펌프를 결정했을 때 값이 38이에요. 그럼 다시 이 펌프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이 펌프를 사용했다라고 결정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계산되어져 있던 부분에 대한 이 값들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전 상태인 15로 되돌아가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더해질 때에는 하나의 펌프를 선택할 때는 호스의 길이를 더해서 누적하지만 다시 되돌아 나오는 경우에 한해서는 어떻게 해요? 호스의 길이가 누적되지 않았던 그 상태로 되돌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택되어서 호스의 길이를 누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백이 되어져서, 백트래킹이 되어서 선택되지 않은 상태로,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다시 말하면 누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참색 심화 문제 두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이 문제로부터 여러분 학습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차 문제에서 탐색 공간은 실제 n의 최대값인 1000이 있다 해서 1000 곱하기 1000만큼의 가능한 경찰차의 위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경찰차가 위치할 수 있는 수는 가능성이 되는 사건 발생 지점 더하기 초기 경찰차의 위치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만약 여러분이 찾을 수 없다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굉장한 복잡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내는 거. 앞으로 어떤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찾아내는 부분은 많은 훈련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방차 문제에서는 가능한 모든 경우에 깊이 우선 탐색 방법으로 탐색하는 방법인데요. 그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상태 표현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그리고 선택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유지하고자 할 때에는 선택했던 부분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고 다음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현 방법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탐색에서의 종료 조건을 최소화한다라는 부분은 이전 사시에서 살펴본 바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